불법 웹툰 방지 관련해서도 뭔가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웹툰이 어느 회사 건지 추적하고 이제 그걸 통보하는 기술 위주로 이제. 이 제작자 위주의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플랫폼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현 웹툰 시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모셔봤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잠깐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한국영상대학교 만화 웹툰 컨텐츠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성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전자책 1세대 원년 멤버인데요. 지금의 웹소설과 웹툰이 나오는 과도기에 전자책 시장을 만든 당사자이긴 합니다. 우동이즘.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웹툰 현황이 사실 되게 정량적인 크기로 보면은 밝다고 전망할 수 있지만 1인 창작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장르 불균형도 있고 스튜디오형 작가들도 있고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 얘기할 때 볼케이노 법칙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위 1% 컨텐츠가 99% 매출 장악한다 이 논리인데 결국엔 상위 1%가 못 되면 99%의 어정쩡한 상위 10% 그룹이 되는 건데 과연 그분들이 전업 작가로서 생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할 수도 있고 뭐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참고 견뎌서 투잡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결국에는 자기 오리지널 꿈꿨던 대로 완성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기업들은 상위 1%를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 거기에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작가님들이 나의 현재 수준이 상위 1%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상위 몇 프로 레벨인지를 측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 가치가 없는 작가분한테 뭔가 투자를 요구한다? 제가 보기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상. 확실히 작가와는 다르게 엄청 냉혹하게 말씀을. 네. 네. 그러면은 그 이런 냉정하죠. 것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학생분들도 있을 테고 또이 채널을 보는 대부분의 많은 창작가 지망생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이 1인 창작을 꿈꾸는 사람들이란 말일 거죠. 학생들에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분들에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지금 사실 웹소설의 경우에는 성공과 실패가 빠르게 결론 날수 있잖아요. 네. 10화 정도 해서 10동료에 나오면 그냥 바로 포기하면 되고 그런데 웹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작 공정도 길고 사실은 시간에 대한 투자도 너무 길뿐더러 완결까지 가는 과정이 체력적으로 뒷받침 안 되면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웹툰의 경우에 저는 종합 예술인인데 방송의 경우에는 작가와 연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다 외주 프리랜서로 다 운영할 수가 있는데 작가는 본인이 스토리 작가이면서 연출도 해야 되고 촬영 감독도 해야 되고 구도조절해야 되고 아무리 조명까지 넣어서 실제 뭐 채색기나 이런 모든 걸다 구현한 종합 아티스트인데 방송 전문하면 전문 스태프들의 전체 조합을 이길 수 있냐? 저는 그렇지 못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웹툰의 경우에도 전문 창작자 집단으로 요소별로 부분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자기 일을 만족하는 집단이 세 부류가 있는데 네. 자기가 만족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돈도 못 버는 친구가 하나 있을 거고 자기가 만족은 하는데 돈을 못 버는 집단이 있을 거고 네. 자기 일에 만족도 하고 돈을 굉장히 만족하는 집단이 있을 텐데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 2단계는 목사님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기 일을 만족하는데 경제적으로 만족을 못해. 신앙심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웹툰의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꾸민 작가의 대비는 본인의 수준을 어딘가에 의해서 전문 스킬들을 고도화하면서 최종 오리지널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직군이라고 봐요. 그냥 단순히 나는 무조건 작가로 데뷔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할수 있는 천직은 작가인데 그 작가가 되는 과정에 예전에는 그냥 모아님 도였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은 전문 스태프형 스튜디오 생기면서 내가 나의 노동력을 실제 전문화해서 제공하면서 경제 활동할 수도 있고 언젠가 오리지널 할수 있는 데뷔 작품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뭐 전문 스텝으로 가도 점점점 고도화돼서 연봉은 오를 거고 그 과정 중에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자신 있으면 나머지 스텝들이 꾸려 자기가 오리지널 할 수도 있고 웹툰 직업군은 생각을 좀 바꾸면 좋은 직군이고 글로벌 플랫폼들이 다 장악돼 있어서 아니 네이버 웹툰이 지금 미국 본사 옮긴 이유가 미국 시장 장악하러 갔는데 오리지널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뭐 번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갈수 있는 시장인 거고 이보다 더 좋은 직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한 번에 아까 말씀하신 3번 단계로 가려고 네. 하기보다는 일단은 할수 있는 걸 하면서 내 실력을 쌓으면서 네. 3번으로 차근차근 천천히 나아가면 네네.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웹소설 원작이나 웹툰 원작들이 드라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전문 직업군에 종사하신 분들이에요. 변호사 출신, 또 웹소설 작가, 판사 출신. 자기가 전문 직군으로 가진 지식을 플러스해서 실제 작법을 배워서 웹소설 작가로 등단한다든지 웹툰 작가, 소설 작가로 등단한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는 오히려 전문 직군에 있는 취미나 전문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등단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영화화나 드라마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웹툰 작가분들은 스킬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스토리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지. 좀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많은 경험들조차도 도움이 되니까. 포괄적을 보라고 얘기하시면 욕하겠죠, 저를? 욕하실 거예요, 분명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면 드라마 제작사들이 웹툰의 오리지널 원작을 보는 게 연출되어 있는 것보다 스토리 아이템이거든요. 어차피 각색은 하게 돼 있고. 네. 드라마 쪽은 웹툰에 성공한 작품을 드라마 연출들이 싫어요. 왜냐면 이미 연출되어 있는 상태고 잘해도 본전. 잘못하면 정말 어깨에서 뭐 쌍욕 얻어먹고 원작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 듣기 때문에 드라마든 영화든 그 안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이 시장이 크는 거고. 과연 웹툰과 웹소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장르를 하신 작가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사실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우동이즘. 예전에 어깨에 있을 때 위대한 개츠비 쓰신 강도화 작가님하고 그리고 사업부장 시절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교보가 되게 신선한 서비스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 작가님들 되게 시큰둥하셨죠. 윤태호 작가님은 저를 노려보시기도 하시고 뭐 우리나라 잘 나간다는 그때 작가님들이 구독자도 왠지 노려보고 있어요. 네, 취조를 당하듯이. 네. 그때 강도화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이 결국에는 내가 웹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수임을 내더라도 웹툰 작가나 만화 작가는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결국엔 웹툰을 좋아하고 만화를 사랑하는 친구하고 비즈니스를 한다. 그게 만화계 생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여전히 만화만 사랑하고 계시면 여전히 누군가 다른 애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초기에 많은 만화가들이 울고 선배들이 울었던 이유가 너무 비즈니스의 문외 아니셨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그 서비스의 사랑이 우선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요즘 미친듯이 드라마 보고 미친듯이 웹툰 봅니다. 지금 만화 작가님들이 각성하시고 윤태호 작가님 엄청난 비즈니스 공부를 하시고 뭐 최근에 블록체인까지 공부하셔가지고 모델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각성이 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많이 저작권이나 이런 권리에 대해서도 민감하시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확한 지적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비즈니스 모형들에 대해서 수익 모델들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떤 균형적인 지식과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좀 제가 듣기로 불법 웹툰 방지 관련해서도 뭔가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웹툰 식별 체계에 관한 표준에 관한 연구를 제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웹툰이 어느 회사 건지 추적하고 이제 그걸 통보하는 기술 위주로 이제 한국 저작권 보호원이 그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해줬는데 이제 그거보다 원천적으로 URL 자체가 털린다든지 웹사이트가 털려서 통째로 지금 이런 말씀 드리죠. 네이버보다 작품 수가 많은 게 밤토끼잖아요. 네. 그죠? 밤토끼가 다 볼 수 있는. 요즘 그 트래킹 기술 관련된 거에 대한 기술 수요 조사에서 웹툰 관련 업계 많이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문화부의 과제 기획 위원이거든요. 네. 기술 과제를 지금 웹툰 불법 복제 방지에 대한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최종 제안이 들어간 상태인데 3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하는데 문화부에서 채택이 되면 나라가 이제 웹툰 불법 복제 관련 기술들을 원천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보호를 하겠다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시죠. 수익 모델 다각화도 있죠. 결국 이걸 어떻게 수익 모델 다각화할 건지 지금까지 정산 시스템 불확실했거든요. 작가님들 내 작품이 어디에 팔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작가님들이 어느 플랫폼에 내 컨텐츠를 유통하더라도 실시간 내 정보를 볼 수 있다면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영진이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영화를 배급해서 영진이 올리면 실시간 내 작품이 언제 다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과제들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작가님들처럼 뭐 작품 활동에 기여할 수는 없겠지만 플랫폼이라든지 기술 기반이라든지 요소 개발을 통해서 전체적인 웹툰 시장을 방어하고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는 저의 마지막 미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제가 웹툰 업계에 그나마 조그만 지식이긴 하지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그런 일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시선에서 본 AI의 미래와 NFT의 미래 말고 플랫폼 전문가의 눈으로 본 NFT와 네. AI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미국의 저작권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라 내가 창작을 한 순간부터 저작권 인정되지만 미국은 어쨌든 형식 인증을 통해야 저작권 인증이 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네. 미드 저니를 살펴보니 미드 저니를 개발한 AI 회사가 그 저작권을 가져간 게 아니고 미드 저니를 통해서 스토리를 설정 하고 조건 설정을 한 당사자가 실제 그 저작권자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AI가 아무리 되더라도 도구 툴인 거지 그게 창작에 개입했다 보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저작권법상에 보더라도 네. 그런 툴들을 더 잘 사용하시면 작품에 창작한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뭐 빅데이터를 분석되어 있던 작화풍이나 스토리풍을 다 DB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창작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에 대해 취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단축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NFT를 보는 시각은 약간 두 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그 저작권의 보상은 이게 이용 허락이냐 아니면 내 저작권 양도했냐 두 가지로만 봤는데 내가 한번 작품 활동한 거를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이후에 저작권 회수할 수가 없었는데 NFT 발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올리로 할 수 있고 무한대로 할 수도 있고 뭐 오픈 타이밍에서 이제 시간을 제한해놓고 발행된 건수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가장 핵심은 그건 같아요. NFT를 발행한 웹툰이 됐든 아니면 웹툰 플러스 기타 저작권 권리가 됐더라도 이게 제3자한테 다시 재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NFT의 기술에 의해서 저작권자가 인정한 저작권의 추가 RS 수익 배분이 없이는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NFT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위주로 개발되어 있고 결제한 수단이 코인화 수단을 쓰기 때문에 그 코인의 가치가 창작자분이 최초에 계약했던 금액만큼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코인의 가치가 워낙 들쑥날쑥하고 올라갈 때는 좋겠지만 떨어질 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리스크 다 독자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스티밋 같은 경우 대표적인 지금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학에서 저작권자가 처음 인정받았던 그 저작권의 권리만큼 코인들이 안정화되면 좋은 수단이긴 하죠. 근데 아직은 약간 불안 요소도 있어서 권장도 부정도 하진 않지만 그 웹툰 식별 체계에 관련된 것도 그 기술 요소가 뭐냐면 웹툰의 형태가 단독 창작이 아니고 공동 창작이다 보니 선화 작가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회차별 저작권 지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것도 공식적으로 그 지분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 발행이 사실은 그게 대안이다 얘기를 하지만 식별체계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개발하는 기록관리 지분증명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증명이 받을 수 있고요. 그 선례가 어떤 거냐면 개발자들은 정부가 운영한 사이트에 자기가 개발한 용역들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웹툰 플랫폼을 개발했다. 근데 자기가 다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백엔드 분야에 내가 DB 관련된 구조 설계를 내가 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 용역을 발주한 회사가 아, 이 개발자분이 이 용역 부분에 이걸 한 게 맞습니다. 증명을 해주면 그게 정부 기록에 보존이 돼요. 그러면 정부가 사실은 개발자들의 개발 요소들의 증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웹툰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작권자들끼리 불협화음도 있고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 이제 웹툰이 개발될 때마다 그 요소 증명을 해주면 그런 분쟁에도 사라질 거고 갑질 요소 사라질 거고 도제식 이런 것도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좀 알고 있는 제가 제안을 할 거고요. 근데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그것도. 예전부터 웹 프리랜서 수익 분배와 관련 뭐 블록체인 기술 막 이런 것들 개발은 많이 한다고는 들었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닿을 수 있을 만큼 다가온 기술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고 느껴지고 네, 그리고 네. 사실상 그걸 운영하는 플랫폼사들이 그걸 채택해줘야 네. 증빙이 되는데 어느 플랫폼도 블록체인 관련된 이걸 도입했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사실 산업적으로 작가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웹툰을 유통하고 수익 배분하는 주체들이 그걸 채택해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지분 증명 네. 국가가 그 작품에 참여했던 저작권 지분 증명을 공식적으로 해버리면 뭐 우리 전문 스태프들 다 선화 작가 따로 있고 채색 작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자기가 작품 활동을 이거 내가 한 거라고 했을 때 본인이 다 하신 거예요? 오리지널 이렇게 하면 또 갈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크레딧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크레딧 지분 증명을 아까 표준 식별 체계 안에 작품별로 담고 회차별로 그 내용을 담으면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관리하면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그걸 근거로 저작권 분배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수익이 생각보다 작다 그러면 이 지분 증명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더 신뢰가 되면 좀 이 시장은 점점 안정화될 거라 보여집니다. 기술이 완성되고 보급되 까지 어느 정도로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 업체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1년 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안 되냐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이책이나 우리가 오프라인 물건 재화를 파는 것들의 경우에 반품의 요소도 있을 수 있고 하자가 있어 다시 리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콘텐츠는 보면 끝이지 봤다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겠습니다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서비스 모델. 구매 시점이 이러한 것과 동시에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논리인데 플랫폼적으로 보나 시스템적으로 보면 실시간 정산 데이터를 돌린다는 건 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정지하고 데이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부하가 어마무시합니다. 기존 시스템 장애가 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사실상 그거를 한 달 단위로 마감하고 특정 서비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정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간극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준비 기간들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플랫폼에 바로 하겠지만 기반 요소들을 수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들은 적어도 1년 5개월에서 2년 정도 기간 소요될 거다. 그런 부분은 플랫폼 사들이
조금 노력하면 진짜 된다고 봅니다. 홍보는 저희 학교 홍보를 해야죠. 이렇게 했으니까 학생들을 창작 현장에 스텝으로 써주고 있는 스튜디오나 플랫폼사한테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학교의 특징은 현장 중심형 수업을 하겠다는 게 저희 과가 약속될 수 있는 첫 번째여서고, 두 번째는 이제 웹툰 창작 과정이 협업 과정이고 좋은 얘기로 하면 헐리우드식 제작 공정을 따르고 있는 거고 전문화된 스킬들이 필요했고 그거에 대한 고도화 작업들을 저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 스태프들 전문 작가 육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기 때문에 집중 관리한다. 저희 학교가 취업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웹툰 스튜디오나 관련된 기업들의 인맥은 최고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 관련된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수준이 올라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100% 뒤를 책임진다라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만화 웹툰과 안 가도 데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1학년 때 입학했던 학생들이 3학년 때 졸업할 때 수준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현장에 있는 모든 PD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작품 수준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마지막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 너무 오늘 독설만 해가지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 웹툰 업계가 사실 너무 호황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자의 여유거든요. 더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 좀 했는데 앞으로 더 시장이 커질 거고 우리의 이야기들은 세계 시장을 장악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시각도 더 커져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도 더 커져야 될 거고 제가 오늘 이야기 말씀드린 것들은 그거를 전제로 놓고 얘기를 한 거지 저의 말이 좀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초에 제가 모실 때 작가님을 모신 게 아니라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냉철하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채널의 운영 방향과 맞지 않으신 말씀으로 앞으로는 네,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어쨌든 그 필요한 말이니까요. 그렇죠? 작가들한테 작가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말이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냉철한 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감사하면 좋겠는데 네. 댓글이 달릴까 무섭습니다. 늦은 밤까지 촬영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